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순과부의 덕분에 굶어 죽지는 않았고 그렇게 당분간 신세를 더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내 대장 부인 짱조리니 언제까지 공짜밥을 얻어먹겠나요? 하여 맨날 밖에서 올리 뛰고 내리 뛰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렇게 두 달 정도를 찾아다니자 드디어 찾게 되었답니다. 이곳의 주인도 성씨가 순가인 아주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농장주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순모는 전에 순과부와는 다르게 아주 못돼 먹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글쎄 순괴즈, 즉 일본놈 앞잡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놈은 분명 중국인이었지만 일본놈들을 숭배하면서 이 맨날 일본이 황군의 옷을 그냥 척 차려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러 하는 욕을 몇 가지를 배워서는 맨날 이 아래 것들한테 해대면서 못살게 굳었다는데요. 짱조리는 이놈이 집에서 말들한테 사료를 먹이고 또한 말들을 이 전문 케어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짱조린한테는 그나마 아주 괜찮은 일자리였었죠. 짱조리는 순구이즈 집에서 아주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그래도 맨날 욕만 처먹어 댔다고 합니다. 순구이즈 이놈은 짱조린이 아무리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 죽어도 그래도 전혀 만족 못하는 그러한 몹쓸 인간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란 시간은 또 흘렀고 아주 찢는 듯이 이 추운 엄동설안이 왔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그날도 온 하루 동안 고달프게 일을 마치고는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이 빵 하고 박차고 들어오더니 이 순구이즈가 노발대발해서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뭐야 지금 똥집이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처먹을 때야? 나의 흰색 백마를 어떻게 했어 이놈아? 순구이즈는 다짜고짜 짱조리니 멱살을 잡더니 번쩍 들어올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당황해 났죠. 왜요 주인님? 흰색 말이요? 아니 제가 금방까지도 털을 한번 잘 쓸어주고 들어왔는데요? 뭐? 그러자 순구이즈는 더더욱 빡칩니다. 이제 뭐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차고 다니니? 좋다! 우리 당장 한번 가보자! 순구이즈는 짱조리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 순구이즈가 제일 아끼던 백마가 정말로 사라진 거였답니다. 빨리 말 못하게! 내 백마를 어디다 팔아먹었어? 어? 순구이즈는요 이제 그 14살밖에 안 된 짱조린한테 이 주먹과 발기질 아주 그냥 마구마구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은 이 계속해서 얻어맞아도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댑니다. 이래도 모르는 일이라고? 좋다! 네 이 도둑놈한테도 뭐 고집이 있다 이거니? 야들아 이놈을 창고에다가 가두고 매일 그냥 멀건 죽 한 그릇만 줘라! 이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야! 짱조리는 그렇게 이 차디찬 창고에 갇혀지게 되는데요. 그 추운 엄동설안에서 이 싸늘한 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버티겠나요? 체질이 그렇게도 좋다던 짱조린도 더는 못 버텨내고 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짱조리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 주인님 저 짱조린 저놈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 게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저렇게 우리 집에서 죽으면 나중에 얼마나 찜찜하겠나요? 에? 그냥 냅다가 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 순구이즈의 하인이 이 굽신굽신 대면서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네 말이 아주 정확하다야. 그 재수없이 우리 집에 죽어버리기 전에 냉큼 갖다 버려라. 그렇게 이 불쌍한 짱조리는 순구이즈의 세 명의 하인한테 이 들리워서 마차에 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 명의 하인은 이 춥고 귀찮아서 멀리까지 가지는 않았고 한 수림 속에다가 그냥 냅다 버렸다고 하는데 만약 이때 그냥 이렇게 버려진 거였다면 훗날 동부왕 짱조리는 역사에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 하늘이 이 14살밖에 안 된 짱조리는 불쌍하게 여겼는지 또 두 번째로 귀인을 만나게 해주었답니다. 이 귀인은 이름이 창저춘이라고 부르는 이 두부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창저춘은 이 뜨끈뜨끈한 두부를 한가득 실은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창저춘이 앞에는 말이 아닌 당나귀가 끌고 가고 있었답니다. 네, 그 시절에는 당나귀에 앉으면 지금이 벤츠 같은 느낌이고 말을 타고 다니면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느낌이겠죠. 그만큼 당나귀와 말들이 엄청 중요한 교통수 수단이라는 뜻이랍니다. 창조춘이 지금 한참 이랴 이랴 하면서 이 당나귀를 몰고 가고 있는데 어라
저 앞에 웬 마차가 급히 멈추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명이 남자가 내리더니 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냐 뭐 두리번 거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창조추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위위 하면서 이 당나귀를 세우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위위는 당나귀나 말들을 멈추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짜짜는 이 빨리 가자 라는 뜻이고요. 요번 이야기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먼저 알아두세요. 이어서 그 세 명은 다른 한 사람을 들여다가는 이 숲속에다가 확 그냥 냅다 버리는 거였답니다. 뭐요? 사람을 그냥 저렇게 버린다고? 아니 아무리 죽은 시체여도 묻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창조추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서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이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확인을 해보니 뭐야? 목숨이 붙어 있잖아. 아니 뭐하니 열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버린다고? 이러면 무조건 얼어 죽을 텐데. 아이고 세상도 참. 창조추는 이 혀를 끌끌 찼지만 그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 남이 이래 다 참견할 여유가 있겠냐 라고 한탄하면서 다시 자신이 마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한테 채찍을 하려다가 또다시 멈추게 되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확인을 안 했더라면 몰랐을까. 이 살아있다는 거 알게 된 이상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되니. 그럼 그 버리고 간 놈들이랑 내가 뭐가 다르지?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말고. 창조추는 다시 돌아가서 이 짱조리는 안 하다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구하는 것도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거랍니다. 창조추는 먼저 짱조린이 춥고 그 젖은 옷을 다 벗기고는 먼저 냉수 마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수건을 냉수에다가 젖혀서는 온몸을 그냥 계속해서 빡빡 닦아대는데요. 네, 그 온수가 아니고 냉수 마찰 말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빨갛게 될 때까지 비벼대고는 이 두꺼운 이불 두 개를 위에 덮어주고 이어서 뜨뜻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끈뜨끈한 이 콩물을 가져다가 짱조린이 입에다가 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흘러들여 줬다는데요. 나중에 짱조린은 후대들한테 항상 이러한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이 나 이 짱조린이 있게 된 거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수많은 귀인들이 나를 다 도와줬기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다 라고 했었답니다. 창조춘이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이 짱조린은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데요. 뭐요? 나 죽은 거요? 근데 이 하늘나라가 이렇게 초라한 초가집일 수는 없는 거고 나 살아있는 거네? 짱조린이 부시럭부시럭 대자 밖에서 창조춘이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아가야, 대체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걔네가 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그 생명이 은인을 보자 짱조린은 대뜸 일어나서는 이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겪었었던 일들을 쭉 다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뭐? 순괴즈 그 때려쳐 죽일 놈이 그런 거라고? 아니 그 일본 앞잡이 놈은 평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니? 이러한 천하에 쳐 죽일 놈. 창조춘이 얘기를 들은 짱조리는 다시 한번 절을 하면서 아이고 저희 이 목숨을 구해주신 이 은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드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어디 있을 때도 없이 노숙하고 있는 신세라서 어찌 갚아드릴까요? 라고 짱조리는 아쉬워했답니다. 그러자 창조춘은 이 짱조리는 꼭 안아주면서 걱정 말라 아가야, 내가 비록 아들 두 놈이 있지만 지금 다들 컸다고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도 말고 너희 집이라 하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내 그 아들 두 놈도 이 버드장 머리 없는 양아치 같은 놈들인데 너는 그래도 그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구나. 혹시 나의 양아들로 아이하겠니? 아버지! 짱조리는 또 냉큼 그냥 굽석굽석하고 절을 세 번 하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아주 독특한 재주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짱조리는 창조춘을 도와서 이 두부도 갈고 뭐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창조춘도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이렇게 똑똑하고 이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양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든든해. 그렇게 짱조린이 춥고 힘들었던 14세의 겨울은 갔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창조춘 집에서 제일 기둥 노릇을 하던 당나귀가 아파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창조추는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네, 그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다 만든 두부를 또 나르려면 어느 과정에서도 당나귀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수의사가 없었고 큰일 난 거였답니다. 그렇게 당나귀가 쓰러지자 이 창조춘도 곧바로 함께 쓰러질 신세가 되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짱조린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나서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창조춘은 어이없었겠죠. 아이고, 너까지 이렇게 뭘 안다고? 해보긴 뭘 해봐. 빨리 가서 어떻게 수의사나 데려다가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네가 봐? 아이고, 저게 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뭐 제대로 신이 났네. 창조춘은 머리가 더 아파서 들어 누웠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은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당나귀를 잘 검사하고는 약 처방을 척 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다가 당나귀한테 먹였었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그 당나귀는 이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하였었는데요. 네, 1회에서 짱조린은 이 자신이 이붓 아버지한테서 수의학을 전수해 배웠잖아요. 이제까지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걸 그냥 깜빡 잊고 살았던 거죠. 자, 우리 양아들이 이러한 기막힌 재간도 다 있었니? 너야말로 쩔렌 블로우샹이라고 이 겉으로 보기보다 다르게 남다른 재주가 다 있다야. 그럼 이러한 거 이 양아버지한테 예전에 다 얘기했어야지. 그러면 우리 이까지 두부 장사를 왜 하겠냐? 냉큼 걷어치우자. 창조춘은 꼭한 시내 빈 가게가 하나 있었다는데요. 거기서 짱조린과 함께 이 동물병원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마을의 사람들은 다들 하하하 하고 그냥 실컷 비웃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15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수의사를 한다고? 거 가서 엄마 젖이나 좀 더 먹고 오지 그러냐? 네, 하지만 그 짱조린이 진료한 각추들은 하나에 또 하나를 이어서 다들 그냥 치료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와, 이놈 이거 수의사의 신인데 이놈? 하여 짱조린은 15살 천재 수의사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곳 꼭한이란 곳은 그의 고향인 총구석과는 다르게 큰 시내잖아요. 하여 이 오고 가는 상인들도 많았고 또 그러한 상인들은 다들 뭐 말이나 당나귀로 다녀야 했으니 당연히 수의사가 해야 될 일이 많았겠죠. 그러자 그 영업 수입은 그냥 짭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짱조린은 모든 수입을 창조춘한테 넘기려 했지만 아이된다. 너도 이제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돈을 모아서 장가도 가고 그래야지. 우리네 드는 비용을 다 빼고 반반하자. 창조춘이 적극적인 권유로 이 짱조린도 모아두는 돈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시간을 내어서 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그 이웃 아버지와 화해도 하고 또 그 자신이 모친도 자주 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웃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겠나요? 봤어? 에? 봤는가? 내 이놈이 큰일을 한 놈이라 했지? 아니 이제 15살 먹은 놈이 나 이 수십 년을 해온 수의사보다 더 잘 나간다니까? 하하하! 잘했다. 이어서 짱조리는 또 수의학 쪽에서 생기는 의문점들이 있으면 그 자신이 이붓 아버지 가르침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또 3년이라는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짱조린이 18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짱조린은 어느덧 이 앳된 얼굴을 벗어나 어엿한 청년으로 커갔고 이제 창조춘과 술 한 잔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에도 이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돼지 머리 고기로 만든 볶음 요리에 이 땅콩들을 준비하여서 이어 둘이서 또 한 잔 짠 하고 빨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쾅쾅쾅 하고 이 밖에서는 문을 막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답니다.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이 시간에 진료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들아, 너 먼저 한 잔 쭉 들이켜라. 어? 내 나가볼게.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누이겨. 하참. 창조춘은 아주 몹시 귀찮아하면서 이 문을 여는데 말입니다. 허? 뭐야 이거? 글쎄 그 문 밖에는 수백 개의 시꺼먼 어두운 그림자가 척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요. 헐, 그 제일 앞에 선 건 바로 이놈이었답니다. 네, 이 사진은 나중에 이놈이 군벌에서 고층 간부가 된 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하여 그나마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아니었죠. 그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엄청나게 크고 까마잡잡했다는데요. 그의 턱과 볼에는 이 두툼한 수염으로 푹 씌워졌고 이 두 눈에는 흡사 도끼를 꽂아 넣은 듯 이 도끼가 그냥 촤촤 차 넘쳤다고 합니다. 이놈이 위통에는 이 오른쪽 어깨가 척 다 드러내놓은 털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요.
그 두텁고 탄탄해 보이는 오른쪽 어깨는 흡사 강철로 만든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리고 두 손은 이 허리에 척 차고 있었던 두 자루의 총을 꽉 잡고 서 있었는데요. 창저추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왜냐면 창저추는 이놈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답니다. 이놈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한 개 마을이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마적대였으니까 말입니다. 저 어르신들 어떻게 저희 이 중요한 곳에까지? 하지만 꺼져라 이놈! 라고 하면서 이 마적대 놈은 발길질 확 날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어이 여기 수의사 어딨니? 어? 빨락빨락 나오지 않고 뭐하니? 이 마적 두목은 저절로 이 마당의 의자에 척 앉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수의사인데요? 짱주린이 손을 들자 이 마적 두목 이 코플레이가 뭐 수의사라고? 아니 장난 지금 나랑 하니? 어? 니네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막 개그를 날리는 거니? 내 칭막한 산지의 거위 탕알후다 이놈들아! 네 이렇게 짱조리는 평생 동안 처음으로 마적대 놈들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마적대 놈들은 왜서 이곳에까지 쳐들어왔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